감리교 심영식 목사입니다. 그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영식입니다. 가는 데마다 제가 하는 일은 참회하는 일입니다. 다른 분들은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이러는데, 그리고 또 그게 합당한 의로운 투쟁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가는 데마다 숨을 자리만 찾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참 부끄럽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어주겠다고 한 저 사람 찍었다가 어떻게 저 전국을 따라다니면서 붉은 주홍글씨 주홍글씨 간판 붙이고 다니듯이 가는 데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독보로 나서서 뚫고 찍었던 평화통일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심영식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휘하의 많은 목회자들도 이렇게 불러다가 밤잠 안 자고 문재인 찍으라 문재인 찍으라 했던 일이 오늘 이렇게 고통을 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인간 대통령이 그 능력이 부족해서 정책에 다소 그 소위 성과가 없다 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나와서 온갖 부끄럼을 무릅쓰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철저하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엊그제에 우리나라의 온갖 기밀을 다 담은 USB를 갖다가 그것도 아무도 몰래 특별하게 저 판문점을 통해서 넘겨줬다는 사실이, 이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을 담아서 넘겨줬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USB에 담아서 북한에 넘겨주는 이 나라, 이것이 제가 쫓아다니며 찍었던 바로 그 인간 문재인이라고 할 때에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지난 3월 22일 날 머리를 깎고 33년 동안 교회 목했던 목사가 교회를 등지고 나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언급해 주시오, 내가 찍었던 당신이 빨갱입니까? 주사파 맞습니까? 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머리를 싹 바라고 21일간 광화문, 우리 감리교 어머니의 품인 광화문 해관에서 비가 오면 비를 맞았고 이슬이 오면 이슬을 맞으며 그 자리에서 제인이 형 제 고향 군인 선배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당신의 사상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니 내가 나가서 멍석을 펼 테니 이게 사실일진데 당신도 돌에 맞아 죽고 나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하리라. 21일간 기다렸고 오늘까지 85일째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한숨 편하게 잘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사실 최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그 인간의 인격에 대해서 배반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문재인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내가 알고 있는 문재인은 인권 대통령으로 인권의 변호사로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바로 얼마 전까지 당신은 대통령 이런 선거에 나가지 않고 저 히말라야 곳,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저 히말라야 그 산골을 헤매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 인간, 저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속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국운동하고 있는, 아니
문재인 당신을 향하여 이 공산주사파 활동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사죄하라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외치던 저 문광훈, 정광훈 목사님을 눈보라가 몰아칠 때 텐트 하나 의지하고 비를 맞고 눈을 맞으며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 살리려고 나와 그 지금 거리에 있는 구정군걸 문재인을 향하여 나오시오 나와서 국민 앞에 석고대지하시오 그렇게 말한 저 정광훈 목사님을 향해서 내가 똑똑히 말하는데 잘 들어라 내가 똑똑히 말하는데 잘 들어라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냐 저 정광훈 빨리 구속시켜라 텔레비전에 나와서 어떻게 그럽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빨리 구속시키고 법정 최고형을 때려라 그게 그래서 내가 저거는 진짜 개자식이구나 저게 뭐 내가 속았다 저게 인권 변호사야 아니 일국의 대통령은 그래도 나라의 아버지인데 국민이 좀 잘못했다 하자 당신을 내가 야 개새끼라고 개자식이라고 한다 하자 그걸 빨리 구속시켜라 검찰 그리고 법정 최고형을 뭐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 개자식아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요 사형시키라고 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는 에이 씨바 안 되겠다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누가 시키지 않는데 나와서 정광훈 목사님 내가 사실은 여차 이차한 사람이요 내가 그러니 나는 할 말이 있는 사람이니 내가 머리를 깎고 진정성을 보이고 내가 한번 나가서 외쳐보고 그리고 그 저 사람 앞에 가서 당신의 사상정체성 애미가 엊그제 죽어 돌아가신 그 양산의 애미는 개모고 우리 어머니는 북한에 이제까지 살다가 죽은 내가 금강산 이모라고 하고 가고 가서 만난 그 양말이 우리 친엄마가 맞다 우리 아버지는 메르디 소울을 타고 내려온 게 아니고 북한 공산 괴뢰군 대위로 내려와서 저 이 민족 상장 동족 상자를 일으키다가 저 경북 영천 낙동강 언덕에서 내가 붙잡힌 우리 아버지 무용영이가 맞다 우리 아버지는 저 그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 수용소를 끝내고 나온 사람이 맞다 내가 사실 대통령 되려고 거짓말 했다 우리 어머니도 북한에 있었던 사람이 맞다 고백하자 말이오 나는 그래서 그 이후로 북한에 꼼짝 못하고 불모로 잡혀있는 어머니를 둔 이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 북한이 내리는 지령 따라 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지금까지 간첩으로 살은 사람이 맞다 국민 여러분 나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하고 강하면 바닥에 엎드러지면 우리나라 착한 사람들 아니요 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구나 불쌍한 사람이었네 그 사람 그렇게 엎드려 있는 사람 쫓아가서 끌어안지 돌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냐 말이요 그런데 이 개자식은 그렇게 말하는 멍석을 깔아주는 저 목사님에게 법정 최고형을 때려라 그게 대통령이 할 소리요? 사랑하는 우리 정말 뭐 사랑하고 뭐고 그런 말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 죄인 심용식이가 여러분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제 결심합니다 오늘까지 85일 동안 비를 맞고 풍찬 노숙을 하며 내년 3월 9일 아니 내년도 대통령 임기 끝나는 날까지 저는 이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야이 문재인 개자식아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이 개자식들아 잘한다 너희들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교회 붙들고 목회하던 목사가 졸지에 죽을 죄인이 돼서 오늘도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내가 너를 돕는다고 내가 언제 커피 한잔 사달라 그랬냐 뭐했냐 목사만 30여 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축시켜가면서 이 송영길이 송영길이는요 저하고 같이 학생운동 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학생회 조직 정책위원장 할 때 그 자식이 그 옆에 연세대학교 학생회장 했다고 나하고 자주 본 사람이야. 그런데 저렇게 주사파 빨갱이 새끼가 저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집어먹고 온갖 난동을 부릴 줄은 나는 꿈에도 몰랐어. 결심합니다. 저는 세 가지 결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첫째, 부끄럽지만 제가 가는 데마다 머리에 물을 붓는 것은 자매를 스스로 하는 상징입니다. 오늘도 건물에 내려오는데 8살 된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 이번에도 내려가면 물을 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물을 안 부어도 되겠어요. 하늘에서 물을 주니까. 아니 비도 안 오다가 왜 내가 나올 때 비가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네. 가는 데마다 참여할 것입니다. 진짜 돌을 던지는 사람 있으면 돌에 맞고 싶습니다. 비투성이가 돼서 여기서 뛰지더라도 나는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뽑았습니다. 내가 잘못 운동을 했습니다. 내가 문파였습니다. 내가 백계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부끄럽지만 아직도 잠자고 있는 목회자들이요. 33년간 감리교에서 목사로 살아온 저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목회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 10명 중에 7명이 문재인을 찍었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 동료 여러분 이제 나옵시다. 부끄럽지만 나옵시다. 나와서 저처럼 머리는 안 깎아도 됩니다. 그러나 나와서 여러분 우리 애국운동하는 우리를 돌을 던지지 말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 운동을 해나갈 때 반드시 문재인 내가 쌍똥은 내가 치우러 간다. 그래서 문재인 끌어내릴 때까지 저는 이 투쟁을 누가 봐라 그래도 나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정당 내가 따림하고 있는 교회로 편안하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일을 계속할 텐데 오늘 이 전주에 오니 이 전주는 그래도 나처럼 문재인 찍은 사람들이 많은 동네니까 그래도 많이 용서하는 눈으로 봐주겠지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 전주는 완전 충정의 고향입니다. 사실 광주 전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전주가 결심하면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때라도 참여하고 부끄러움을 고백하면 그게 기독교의 사랑의 원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돌 던지면 돌 맞겠습니다. 그러나 돌을 맞을 때 맞더라도 투쟁할 때까지는 투쟁해 봅시다.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운동을 위해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말고 승리합시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